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조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했죠. 바라는 단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창조의 개념보다는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그 영원한 창조,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는 성전에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겠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그 영원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물론 천지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와 더불어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1장을 굳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에 국한했다면 굳이 6일 동안 창조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6일 동안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5일에는 못하고 4일에는 못하고 하루만에는 못할까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천지 창조라고 하는 하나의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겉표면적인 그 문자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 문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엔 안식을 했다라고 또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조명을 받아서 알게 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바로 바라, 이게 창조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보이는 세상, 나를 비롯해서 이 몸뚱아리를 비롯해서 보이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잖아요. 맞는데 창조라고 했을 때 그것만 국한해버리면 어떤 폐단이 생길까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이것도 창조됐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도 이 몸뚱아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창조를 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창조가, 이게 보이는 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창조가 아니다라고 알았다면, 그러면 나를 좀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원함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측면이 그렇게 다르단 말이죠. 물론 우리 인간 몸을 봐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누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았잖아요. 창조과학회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면 바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인체의 그 세포가 한 60조에서 1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60조에서 100조,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루어진 이 몸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루에 몇 개는 죽고 또 새로 생겨나고 또 어떤 세포는 몇 개월 만에 소멸되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해서 피부 같은 경우는 계속 그날그날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새로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형태는 똑같은데 세포는 다른 세포라는 것이죠. 근데 평생 동안 또 세포가 타고난 세포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장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심장이라고 그래요. 심장. 그래서 심장은 사람 늙는 거와 같이 늙어진다는 거죠. 세포가 갱신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누가 정하고 누가 그걸 만드셨겠어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밤하늘에 그 빛나는 별들, 수많은 많은 별들이 있죠. 그 별들을 온 우주에 있는 별을 이렇게 하나로 압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축구공만 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을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와 분자 수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쇳덩어리를 봐도 거기에는 뭐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자와 분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떤 법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하나님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그게 이렇게 초압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가 그냥 없어진대.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설탕으로 만든 그 뭐죠? 솜사탕. 설탕 이만큼 가지고 솜사탕 이렇게 되잖아요. 마치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뭐 영원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씀은 항상 그건 변동될 거라고 그래요. 우주는 변동될 거다.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는 거고 낡아지면 버리는 거고 근데 영원하지 않는 참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다. 그게 우리의 영혼. 그걸 하나님은 염두에 두면서 창조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 태초라고 하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건 뭐 우리가 잘 알 필요는 없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히브리어 문장 구조는 첫 번째 동사가 제일 먼저 오게 돼 있고요. 그러면 1장 1절에서 동사가 뭘까요? 여기서 태초. 태초? 창조. 창조가 동사예요. 뭘 이렇게 하는 거죠? 만드는 거. 그러니까 창조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문장 구조상. 근데 1장 1절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3절 보시면 여기서 동사가 뭔가 하면 이르시되예요. 이르시되. 그럼 이르시되가 제일 앞에 나왔어요. 원어를 보면. 그리고 4절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보신다. 이게 동사거든요. 이것도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외 없이. 그리고 5절 보면 부르시고 부르셨다라는 것도 동사잖아요. 그것도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이르시되도 그렇고 7절에 만드사 이것도 창조 만드사 이건 아사라고 써 있는데 바라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바꿔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것도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1장 1절만 동사가 제일 앞에 안 나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동사, 주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되는데 1장 1절만 예외로 그 문장 구조를 깨면서까지 제일 앞에 태초를 넣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둔다라는 것은 뭔가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을 암암리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조. 창조가 없으면 이 세상에 뭐 태어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창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걸 웅변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 봐요, 이게.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학문에 어때요? 좀 우두네요? 아니면 학문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죠? 왜요? 궁궐에서 온갖 것 답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몇년 동안? 40년 동안. 그 히브리 문화를 다 배웠고, 언어도 배웠고. 그러니까 모세가 쓴이 성경인데, 그것도 창세기에 제일 첫 번째 쓴 책, 그것도 첫 장, 첫 절. 거기서부터 실수를 했을까요? 모세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태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태초가 어떤 뜻이 있는가를 그 파자한다고 그러잖아요. 파자. 분쇄, 단어를. 어떤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됐나. 그걸 보니까 배라고 하는 전치사와 레시트라고 하는 명사와 결합해서 이 시간 부사가 됐어요. 태초라고는 시간 부사가 됐어요. 배 레시트가 됐는데, 배는 뭔가 하면, 무엇뭐 안에 라는 뜻이에요. 무엇뭐 안에. 레시트는 머리, 대장, 우두머리, 또는 근본, 원칙, 처음, 시작, 이런 개념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시간이라고, 새로 시작한다 할 때, 최초, 처음,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레시트는 이 우두머리라고, 그래서, 베레시트 하면, 배, 뭐뭐 안에, 또 레시트는 우두머리, 대장. 그러니까 그걸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안에, 머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창조가.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곳에서 시작된 창조는 창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머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맞는데, 성경적으로 조금 표현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장 3절.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다음에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음에 6절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창조, 우리를 자기 아들로 만드는 창조, 구원, 영원 구원. 그 일은 이 베레시트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거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거가,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1장 그 10절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0절. 거기 보면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 때, 이 통일이 굉장히 긴 단어거든요. 아나 케팔로이 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통일 이렇게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통일 이렇게 하니까는 실감이 안 나는데, 그게 조금 그 원어로 그 설명된 그 사전적 의미로만 봐도요, 조금 다르게 와닿거든요. 통일되게 한다 할 때 통일. 아나 케팔라이 오마이. 아나 케팔라이 오마이. 아나는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케팔로, 케팔라이. 이것은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는 것인데, 땅에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은? 예. 네. 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땅은, 나죠, 나. 땅은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 할 때는, 하늘은 그 위에 있는 생명,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 그 진리와 땅적 존재, 비진리가 하나가 돼서 통일된다라는 얘기인데, 통일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위의 머리로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위의 머리로. 그러면 아랫머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이라고 했을 때 나도 머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머리가 배임 당하고, 목배임 당하고, 위의 머리,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곧 통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고 하면, 나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되는가 보다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다고요. 내 머리는 없어져야 돼요. 그게 창조라니까. 그게 다들 그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언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보면, 두 죽음이라는 얘기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종류의 죽음. 한 가지는 네크로스다. 또 한 가지는 다나토스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네크로스의 죽음은 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걸 이제 네크로스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멸망. 완전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태어났지만, 태어난 이 자연적인 상태가 죽어 있다라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됐고, 죄인이 됐으니까 죽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요. 죄라는 것도, 성경적인 죄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죄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랬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그냥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네크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뭔가 하면 몸뚱아리가 죽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네크로스로 내가 죽어 있는 상태가 맞구나. 그 죽음을 발견하면, 그 죽음을 발견한 것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한 거라고요, 그게.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지어진 나 이렇게 숨쉬고 잘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죽어 있다니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죽어 있는 상태다, 창조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경은 줄기차게 그 죽음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줄기차게. 그래서 네크로스의 죽음으로 우리가 태어나지만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건 빈 껍데기가 맞구나, 생명이 없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을 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라고요. 배집사님 전전주에 이렇게 좀 간증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체험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가 맞아요. 없는 거. 아까 뭐 우주에 있는 별도 이렇게 압축하면 축구공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사실. 네.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랬을 때 창조가 일어나니까.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내가 오늘은 안 해. 오늘은 안 하는 날이야. 밑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도 읽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야, 이게. 이게 창조인데 창조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27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밥티조는 물에 빠져 죽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근데 임종 직전에 가서 꼭 세례를 베풀려고 하잖아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니까. 왜 꼭 그걸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거 했다고 해서 그분이 천국 가고 안 했다고 해서 가실 분이 안 가겠어요? 그게 아니고 세례는 죽는 건데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마음이 무거워지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건가? 좀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아요? 당신 죽어야 되는 거야 하면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뜻, 겉뜻, 속뜻 말씀드렸죠? 속뜻을 모르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고 속뜻을 알게 되면 그게 내가 죽은 거고 율법에서 진리로 전환되면 내가 죽는 거고 그런 거라고요. 막 성질 죽이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게 틀리다고 이게.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되면 성질도 죽어요. 신기하게. 왜? 성질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를 위해서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성질 부릴 수밖에 없어요. 내 뜻과 안 맞을 때. 뜻과 안 맞으니까. 그렇지. 그건 내가 비진리로 있는 한은 그게 굉장히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말은 참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그조차도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내가 잘 되겠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어요. 진짜도 있으니까 그 중에는. 근데 진짜는 또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참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만 일반 교회를 참 여러 군데 옮겨 다녔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도 한 다섯 군데 그 정도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거쳐오는 동안에 한 번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벗어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였어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조금 고상하냐 좀 노골적이냐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내가 수행하면서 열심히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크로스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 어느 날 내가 그것을 은혜로 깨닫게 된 그런 시점이 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온 행동들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전에 살아있을 때 했던 모든 그 가치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진리라고 했던 그 진리가 허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패러다임이 죽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시면서 많이 죽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하면 물론 건물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거기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모르게 찝찝했었고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없죠.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이 내 속에서 죽은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죽은 거라고요. 그게. 그러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죽은 만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알게 된 거. 그래서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율법을 행했을 때는 살아있더니,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지킬 때는 그게 살아있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거거든, 그게.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랬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그 계명,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동안에 열심히 했던 그 율법적인 삶이 가짜였구나 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게 다 죄였구나. 그러니까 죄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 전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 할 때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나토스거든요. 다나토스에 그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망이라고 돼 있는 그 우리 번역 한글 사망이 거의 다 다나토스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표현된 것들이 대개는 네크로스가 많고 또 어떨 때는 네크로스를 또 사망이라고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거 분간을 못하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그 원어를 꼭 보고 분간을 해야 정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네크로스라고 하고 어떨 때는 다나토스, 그 다음에 또 다른 죽음 막 섞여 나와요. 거기서 이제 파생된 언어들, 동사형, 명사형 뭐 해서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두 죽음이 있었다. 네크로스와 다나토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네크로스였던 자인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었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죽음이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죽음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합하려면 아까 갈라디아서 나왔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세례를 통해서 통과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있어요? 좀 딱딱한데 제가 이렇게 설명은 조금 좀 어두운해도 예. 이거라고 있으면 네.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네. 하나님이 아담을 네. 처음 만드신 그 상 아직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네. 아담이 죄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따먹기 전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은 죄라는 게 뭔가 그 개념부터가 정립이 돼야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죄는 뭐예요, 죄? 네.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인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 그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었다는 거냐? 그 질문인가요? 행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죄라고 하는 것도 행위로. 맨날 그 따먹은 그거 이후로 이제 죄인죄의 원죄 맨날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죄라 하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쭉 세 가지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불법을 했다, 도적질을 했다 그런 것이 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안 믿는 것이 죄야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표현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안 믿는 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일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명령을 어긴 것이 되니까 행동으로 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관계없는 얘기란 말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상태가 아담을 처음에 만들었던 그 상태가 완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창조가 아니다. 그 내면에 거듭남이 있어야 그게 창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사건은 거듭남의 어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네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다고 쳐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아담은. 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얘기가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게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우리로서는 율법을 지금 받은 거야. 그러면 그 율법을 행해야지라고 나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든지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이겁니다. 왜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잘 보이는 데다가 세워놨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걸 먹은 아담이 잘못이에요? 세워놓은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잘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담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왜 그럴까? 아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똑같은 건데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통나야 죽는 거예요. 그게 들통나고 죽어야, 그래야 거듭날 수 있다라니까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장치를 해놓은 것이지 아담을 골탕 먹이려고 또는 죄인을 만들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다들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우리 창세기 하니까 그 부분도 자세하게 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말씀 나왔으니까 그 선악과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다 했으니까 아셨겠지만 율법, 십계명 계명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진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법이라고요. 근데 그 문자적인 율법만 우리가 지키면 그것은 죽이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속뜻을 깨닫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알고 나니까 그 내용이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로 보이잖아요. 계명으로 보였잖아요. 똑같아요. 겉으로는 선악과 나무로 보여요. 그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그 나무 한 그루의 나무가. 근데 진짜는 그게 생명나무였었어요.
근데 사람은 딱 봤을 때 생명나무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그 만들어 놓은 자체가 그 자연인 그 상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자기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자기가 아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생명나무로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먹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죠. 또 갑자기 저번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저번에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쓰면 네. 생기를 끌어놓은 생명이 된지. 네네. 그러니까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스토리라인, 긴 스토리라인으로 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구간구간이 있다고 해요. 구간구간. 그러니까 오늘도 1장 1절 말씀에 태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창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조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 땅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듯이 어떤 사건 하나가 진리를 설명하고 나면 또 다른 사건에 또 이어지는데 그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노아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긴 스토리로 또 설명을 하셔요. 예,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1장 1절은 단어 하나하나가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뭐 한 줄, 예? 한 절 또는 한 장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생명,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담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아담은 나를 살리는 그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알기가 쉬워요. 생기, 성령이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영적 거듭남이 생기듯이 아담을 거기서 이제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된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아담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악과 사건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지. 아니 여기서 거듭났으면 끝났는데 왜 거기서 또 죄를 짓까? 이렇게 또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딱 얘기하면 또 우리가 조금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는 천지 창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하셨는데 그 하시는 스토리를 통해서 영적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 있듯이 그 노아의 방주 같은 것도요. 다 그런 겁니다. 실제 그 물에 심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성경은 실제 있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내 이야기예요. 또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무슨 나하고 나에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홍수로 멸망하고 여덟 사람이 산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렇듯이 복음은
그냥 문자대로만 읽고 문자대로만 내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결코.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책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실제로 간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게 에클레시아야. 그게 구원이야.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온 세상에 관심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의심해볼만 하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예요. 무엇을 먹는가가 먹는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잡수실 것 드리자고 하니까 나는 내 음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 줬나? 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음식은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진짜 양식은 그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을, 그 일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창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양식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럼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고 사냐 이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내가 나에게 보여줘야 되거든. 부지런히. 그게 나의 양식이야.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온통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뭘 위해서 사는지 한번 보라고요. 뭘 양식을 삼아서 살고 있는지. 모여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알아요. 양식을 삼으려고 지금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 맞죠. 아, 정답이죠. 아유.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예배 드리고, 뭐, 다 이제 일과 마치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어떻든가요, 마음이? 자기만족. 씁쓸해. 그래도 허전하던데요? 허전하죠. 뭔가 씁쓸한 게 있어요. 허전하고. 했거든요. 예. 그래도 나올 때 뭔가 허탈해. 바로 그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그 갈함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양식 없었다는 증거라니까. 말씀 듣고 왜 나와요? 그러면서도 제 지난주에요. 예. 꿈을 꿨는데. 아 예. 금은 보화를 본 거야. 어. 그래서 누가 나한테 돈 주고. 예. 저기.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은팔찌, 별거 다 복권을 샀어. 복권을 샀어. 아직도 내가 살아가서 저희 형부, 큰형부가 부산에 계신 큰형부가요. 돌아가실 때 이제 저기 예수영접을 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저기 예수영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저기 윤 집사님이 예. 건간호 할 때 예. 같이 있었거든요. 예. 형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금반지를
그냥 누군가 금반지를 주는데 그 금반지를 그냥 꼴딱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하셔서 아 언니가 확신을 딱 얻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시니까 복금을 한 장 샀어요. 어쨌든 성경에서 금은 이제 뭘 상징하고 있어요? 금. 금. 그러니까 조각목에 뭘 입혔어요? 금을 입혔잖아요. 그 조각목.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목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인데 금을 입혔다는 것은 아까 갈라디아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금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복음을 사는 꿈이니까 꿈은 뭐 상징이니까 뭐 좋은 꿈이죠. 얘긴 뭘데?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요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네. 그냥. 순간순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데 그러니까 실망할 때 아 나는 역시 헤벨이 맞구나 네,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게 맞구나 그걸 발견하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 이해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갑자기 추워졌지? 좀 틀어야 될 것 같아. 네. 다나토스, 다나토스 하니까. 네네. 그 개미 쓴. 오른쪽 버튼 누르고. 빌나르도 베를레인가? 그 사람이 다나토스라는 책을 썼어요. 오. 그 책을 한번 네.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 그 사람이 개미를 의인화해가지고 그 책을 저기 이렇게 쓴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 다나토스라는 책도 그 사람이 썼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그 의미를 알고는 썼을 거 아니야. 알고는 썼을 거 아니야. 지인은 아니지만 네네네. 그게 인본주의자라고 들었는데 네네. 개미는 읽었지만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대단한 인본주의자라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이미 그 사람은 다 하고 책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리는 아니겠죠.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그 책은 안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재밌지 읽다 보면은 책이 금방 넘어가 재밌어요 좀 쉬었다가 자유롭게 나누시다가